오케이, 재우가 오늘 79단어 기다려주세요. 웬일이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Four. 자, 4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좀 궁금한 게 뭐냐면, for you는 무슨 뜻일까? for you. for you. for you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너를 위해? 그렇지, 너를 위해. 그러면 for 3 days 이거는 for 3 days 3가 뭐야? 참 days는 날 또는 1 1일 2일 3일 4일 그럼 for 3 days는 3 1 3일 동안? 그래 3일 동안 3일 동안이보다 for 3 For days 3 days. for 3 days For 3 days. 3일 동안 For 3 days. 너를 위해 For you. for you Four. Four. Girlfriend. girlfriend Girlfriend. Girlfriend. Toy. toy Toy. Toy.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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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te. 그렇지. 뭐라고? Invite. Invite. Invite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씨야? 하다시. 그렇지. 뭐라고?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어렵지, 그렇지. 어뮤즈먼트.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Cake. Cake.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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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붙이면 되겠고. Choice. What?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언제? When? 어디? Where? 누구? Who? 무엇? What? 어떻게? How? 왜? Why?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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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 하나씩. 그렇죠. Play baseball. Play baseball. Play baseball. 여기에 보이는 play가 하다시야. 이 속에 지금 두가 숨어 있어. 네. Bye. Bye. 마찬가지 하다시고요. Bye. Yummy. Yummy. Yummy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하다시. 다 물어보면 다 하다시야? 뜻이 뭐였어? Yummy의 뜻이.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는. 뜻이 아주 맛있는 눈이잖아, 그렇지? 그럼 무슨 시겠어? 얘는 뒤에 이름만 한번 붙여볼까? 아주 맛있는 케이크.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케이크라고? 아주 맛있는 케이크. 그럼 무슨 어떤 시야 시? 이거? 이런 게 어떤 시라고요? 어떤 것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어떤 시? 어떤 케이크? Yummy 케이크. Yummy. 투바이 투바이 하다시 앞에 투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세 가지?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바이는 무슨 뜻인데? 사다 사다인데 근데 투바이 됐으니까 투바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사는 거? 사는 거? 그렇지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오 훌륭해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함? 그렇지 뭐 하냐,
사기 위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뭐 해서 됐습니까?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그렇지. 와. Anything like that. 자, 이 like가 어떤 뜻이 있지? 좋아하다. 그렇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도 있어. 네. that 뜻은 저것. 그래서 like that의 뜻이 뭐냐? like가 뭐뭐 같은이고요. that이 저것이니까 like that의 뜻은 저것 같은.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도 있어. anything의 뜻은 어떤 것. 그래서 anything like that의 뜻이 저것 같은 어떤 것. 저거 같은 뭔가. anything like that. 오케이. 그래서 저거 같은 어떤 것? anything like that. 그렇지. anything like that. 네. 선생님이 뒤에 가 있는 거는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말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네. 하지만 영어는 길어진 뒤로 가. 네. anything like that. 뉴. 그러면 new의 뜻이 방금 뭐야 재우가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야? 뜻이 뭐였어? 어떤 시? 뜻이 뭐였어? 새로운. 어떤 차? 새로운 차. 그래서 new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지. 이제 알겠어? 네.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뮤즈먼트 파크는 내가 쓰기 시험 봐줄게. 아직 재우한테 어려웠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보시고요.